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러닝머신 40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기존에 제 프로그램 중에 20분, 30분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0분짜리 난이도는 조금 더 높여서 준비를 했고요. 지체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5분 워밍업, 그 다음에 2분 걷고 1분 뛰는 게 총 3분 걸리잖아요. 총 3세트를 진행해서 9분을 소요시킬 거예요. 그 다음 루틴에서는 1분 걷고 2분 뛰기를 총 3세트, 다시 9분이 추가되고, 그 다음은 1분 걷고 2분 뛰기인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다시 3세트, 총 27분의 루틴을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편한 속도로 5분을 더 뛰어줄 거예요. 그 다음은 쿨다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로 가볼게요. 먼저 속도는 4로 시작할 거고, 1분마다 0.5씩 올려볼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페이스가 되어드릴 테니까 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잘 받아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조금 몸이 경직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더 쓴다든지 코어 운동을 먼저 진행하고 이 러닝머신을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0초 후에 속도를 0.5 올려볼게요. 다시 1분을 걸어줍니다. 계기판을 계속 쳐다보는 느낌보다는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계속 정면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이 계기판에 있는 거 속도는 계속 리드를 해볼게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유산소를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뒤에 0.5 더 높여볼게요, 속도를. 우리가 러닝머신은 일반 지면에서 걷는 것과 달라요. 이 페달을 계속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얘를 쾅쾅쾅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내가 계속 떠있고 계속 높이 키가 커지는 느낌을 적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타실 수가 있고, 제가 오늘 가이드하는 속도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때문에 제가 오늘 가이드한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는 자유롭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뒤에 0.5 높여볼게요. 심박수가 100 정도로 아주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워밍업 구간이니까. 제가 워밍업에서는 총 5분 동안 속도 6까지 높일 건데, 속도 6으로 걷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 5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5초 뒤에 속도는 6.0으로 높일 거예요.
가지 더 얹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산소 강도를 제가 가이드한 대로 무턱대고 이게 본인 체감으로는 너무 고강도인데 억지로 강도를 따라오다 보면은 오히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그 속도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워밍업이 끝났고요. 2분 동안 이제 6.0의 속도로 걸어볼 거예요. 2분 걷고 1분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경과. 1분 더 걸어볼게요. 같은 속도로. 이 손잡이와 내 복부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너무 멀어진다면 이 속도 자체가 버거운 거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후에 속도는 9로 높일 거예요. 10초 후 속도 높여볼게요. 가볍게 띄워주세요. 오랜만에 뛰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30초 경과. 10초 남았습니다. 속도는 다시 6으로. 딱 좋아요. 저는 지금 한 127 정도 심박수가. 유산소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좀 지루한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 2분 단위로 계속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분 경과, 1분 더 걸어볼게요.
30초 남았습니다. OMW, 10초 후 속도 9로 높여볼게요. 보통은 이 러닝머신 계기판에 숫자 6, 9 이렇게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버튼이 있는 분들은 이 버튼을 활용해서 속도 6이랑 9를 버튼 하나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같이 뛰니까 뛸만 하지 않아요? 10초 남았어요. 자, 마지막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혹시 지금 힘들다면 이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20분, 30분 프로그램을 추천드릴게요. 30초 경과 제 경우에는 조금 더 추진하는 힘을 쓸 때는 팔꿈치를 접어서 앞뒤로 흔드는 편이고, 조금 더 걷기, 좀 더 부드럽게 걸을 때는 팔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접진 않거든요. 달리기는 당연히 접은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흔드는 힘도 같이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체감상 쉬워요. 30초 남았어요. 10초 후 9.0으로 다시 높입니다. 힘 풀지 마시고 단단하게 내 몸의 중심부가 버텨줘야 돼요. 팔다리는 가볍게. 20초 남았습니다. 다시 속도는 6으로. 자, 첫 번째 루틴이 끝났어요. 두 번째 루틴은 방금과 속도 패턴은 같은데 1분 걷고 2분 뛰기를 반복해볼게요. 총 3번.
제 심박수는 지금 한 135 밑으로 130에서 135 사이에서 머물고 있어요. 10초 후에 속도 9로 높여서 2분간 뛸게요. 우리 버금이들은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뛰고 있겠죠? 저는 아무런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뛰고 있어요. 1분 경과. 10초 더 뛰어볼게요. 혹시 2분 러닝이 힘들다면 강도를 낮춰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0초 남았어요. 다시 속도는 6.0으로. 이제 땀이 살짝 올라오는 게 저는 지금 딱 145. 제가 유산소하기 좋아하는 딱 심박수 라인이 145에서 한 160 사이거든요. 방금 첫 번째 세트를 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걸로 알 거예요. 이 속도가 버겁다면 속도를 무조건 낮춰주셔야 됩니다. 5초 뒤에 다시 9로 높여서 2분 뛰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틴을 한다면 저한테 알맞는 속도는 이제 10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이드하면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중급자 정도로 레벨을 맞췄거든요. 유산소가 무조건 빡세고 힘들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좀 지우시고 나한테 맞는 심박수 구간에서 조금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 약간 페이스를 제 루틴을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1분 경과. 혹시 막 영상 보면서 왜 으뜸하니 땀이 안 나? 하실 테지만 저는 이미 땀이 나고 있고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한 10분에서 15분쯤 열이 살짝 올라왔고 15분부터는 은근한 땀이 조금씩 나는 상태예요.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다시 속도는 6으로. 딱! 저는 지금 148. 심박수가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자, 1분 걷고 한 번 더 속도 9로 뛰어볼 거예요. 2분 동안.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다시 속도 9로 높여서 2분간 뛰어주세요. 우리 벌써 지금 중간 지점까지 왔어요. 조금 더 파이팅해서 슬슬 강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10분만 버티면 돼요. 30초 경과. 1분 경과. 10초 남았어요. 5초. 또는 다시 6으로. 자, 벌써 두 번째 루틴이 끝났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루틴에 들어갈 거고, 1분 동안 속도 6, 2분 동안 속도 9도 괜찮고, 10도 괜찮고, 11도 괜찮아요. 저는 11로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10초 후에 속도는 11로 높아질 거예요. 말수를 조금 아끼겠습니다.
1분 경과.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30초 남았어요. 10초, 5초, 속도는 다시 6으로. 만만치 않은 달리기 속도였어요. 160. 제가 좋아하는 숨막수. 호흡을 지금 1분 동안 걷는 사이에 충분히 크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서 심박수가 조금 돌아오게끔 리드를 해줍니다. 인터벌은 진짜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0초 후에 다시 속도를 높여서 2분간 뛰어볼게요. 30초 경과. 1분 경과. 10초 남았습니다. 속도는 다시 6으로. 다들 잘 따라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인터벌 루틴은 딱 한 세트 남았어요. 마지막 1분 걷고 2분 뛰고 내가 좋아하는 속도로 5분 정도 뛰면 끝! 자, 10초 후에 다시 속도 높여서 2분간 뛰어주세요.
30초 경과. 1분 경과. 6으로. 마지막 휴식 1분은 넣고 4분간 본인이 좋아하는 속도, 저는 9로 뛸 거예요. 1분 쉬고 4분 동안 뛴 다음에 풀다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9도 좋고 10도 좋고 원하는 속도로 마무리를 진행해 주세요. 4분간. 그러면 오늘 딱 40분 루틴이 마무리됩니다. 땀난 거 보여요, 혹시? 보여요? 보이네요. 덜 억울할 것 같아. 제가 선천적으로 땀이 좀 적기는 해요. 네, 이렇게 순환을 막 시키면 또 땀이 터진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준비한 루틴은 막판 4분을 몇 킬로로 뛰는지 강도를 정말 더 많이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에 맞게끔 이 마지막 4분 뛰는 거를 한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적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1분 30초 경과. 2분 경과. 2분 더 뛰면 끝나요.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3분 경과. They wanna judge me, I'll testify. Catch me on Insta, I'm verified. They want me quiet, I amplify. I'm on my way to the best thing that you've ever seen. 20초 남았어요. OMW. 자, 이제 쿨다운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서서히 쿨다운을 도와줄 거예요. 혹시 쿨다운 버튼이 없다면 6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3분에 걸쳐서 속도를 다운시켜 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에 거쳐서 6.5까지 떨어졌어요. 다 했다. 언제 40분이 지난 거지? 아마 오늘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강도를 느낀 버금이들이 많았을 것 같고, 또 유산소라고 무작정 막 내 숨을 막 몰아치는, 이렇게 엄청난 고강도로 내 폐, 내 호흡을 막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유산소도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또 나한테 맞는 꾸준한 시간, 강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항상 이렇게 한 145에서 160 사이로 이제 이렇게 룸을 정해두고 유산소 강도를 적용시키는 편이거든요. 지금 40분 정도를 뛰다 걷다 하니까 이 계기판 상의 거리는 5km 정도 뛴 걸로 나오네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7, 8km 정도 뛸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뛰다 걷다 하는 거는 거리수 대비해서 체감하는 강도는 훨씬 더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5 정도로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허벅지 뒤쪽 종아리 부위를 스트레치하면서 마무리를 해줘요. 끝! 오늘 40분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루틴이 정말 좋았다면 댓글로 많은 후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